그럼 너한테 더 잘해야 되겠네. 당신 동료를 죽인 그 남자. 우리 쪽 정보를 캐오라면 캐올 테니까. 대신 북에 있는 우리 가족 여기로 데려와줘요. 최대한 빨리. 혼자 살면 뭐해요? 네? 집에 가서 그냥 좀 쉬지. 난 여기가 편한데. 누가 있어서? 현장도 이해? 네? 나 생각해서라도. 역시 자긴 머리가 좋아. 나 좀 쉬고 올게. 가끔?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엄마랑 저녁. 오재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에게 선배님이 해놓은 일 가르친 것처럼 됐는데. 갈게요? 뭐 같은 팀도 됐으니까. 그럼 이제 동료를. 가족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왼쪽 손등에도 화상형 리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수혈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밖에 시간 미신들이 원할 만큼 중요한 정보 하나도 몰라요. 피라미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한진 봐. 자기 다치면서 몸이 좀 허해졌나 봐. 고기라도 먹어야 위험한 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만난. 약속해. 응? 밖에 나가서 저녁 먹자. 머리 좋은 내 생각엔 고기를 먹는 게 좋겠어. 아니 그냥 누가 가족 얘기. 그래서 삼자들이 한번 해볼까? 아니다. 그냥 이따가 우리 집에서 먹. 전범이 마스터하고 싶구나. 됩니다. 아무튼 조심하겠습니다. 피해 같은 건 없나요? 소각로에서 시신 흔적이 발견됐어요. 반드시 찾아서. 가족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자 이름이 뭐죠? 몰라요. 제가 숙청한 공작원들 가족 그냥 둘 것 같아요? 난 이번에 운이 좋아서 살아 내려와서도 그냥 돈만 벌어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근데 평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만났는데도. 그래도 약속할게. 이번에 가족 얘기를 했어. 가족. 자, 내가 엄마한테 고기 준비해 놓으러 갈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건데 오자마자 그러면 돼요? 뭐 다행히 발견됐어요. CC는 국과수에 정밀 분석 맡겼고. 찾아서 작품할 겁니다. 아직도 엄마 때문에. 최근까지 중국에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상상 못해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온 거예요. 당신들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얼박하니까. 당신은 가족 두고 혼자 도망치는 꿈이었는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네. 혹시 다쳤을 때 일이야?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친 거고. 요즘도 부모님 많이 보고 싶고 막 그래? 없으면 외롭고 힘들어. 네. 이래요? 뭐 다행히도 내가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의 소유자라 망정이지. 정밀 분석 맡겼고 삼행전으로 소학로에서 통한 핸드폰. 그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생각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내용은 달라. 그래도 여기가 적응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당신들 의지만 있으면. 돈만 충분하게 주면. 아, 무슨 꿈꿨는지 기억도 안 난다. 다리. 아, 안 말려. 그래도 일은 일이야. 앞으로 절. 부모님? 마지막에 남는 건 가족이야. 부모님한테 잘해. 이런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닌가. 형이에요? 아, 네. 생각 드실래요?
해낸다는 것이든 들은 것이든 뭐든